부산에서 예솔 상대 맡고 있는 예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나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아, 여기까지. 표정이 예술이다. 자기는 또 크게 안 웃어요. 그러니까요. 좋아요. 제가 이렇게 가수가 될 수 있었던 건 정말 어머니 덕분에 가수가 될 수 있었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인터넷으로 오디션에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수가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가수가 되겠어요 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운이 좋게도 오디션을 갔다가 좋게 됐습니다. 예성군은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안 하냐고. 중요한 건 녹화할 때는 다 말하는데 방송에는 다 편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가 슈퍼주니어로서 데뷔를 하고 트윈스로서 저희가 타이틀곡이었어요. 첫 타이틀곡이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렇게 생방송을 하고 집에 가서 모니터를 했는데 제가 한 번도 카메라 비춰지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처음 클로즈업이 됐을 때 3주 만에 클로즈업이 됐습니다. 데뷔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우시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드디어 TV에 나왔다. 잠결에 다 예성이 꿈을 꿔요, 멤버들이. 왜요? 얘 자다 말고 멤버들 방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여기서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또 20분 자다가 딴 방 가서 20분 자다가 아까 멤버들은 그 꿈인 것 같은 거예요. 잠만 자면 되는데 계속 와서 이래요.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인중을 계속 만져. 인중 만진다고 해서 정말 제가 인중을 자주 만지는 그런 이미지가 되어버렸는데 예. 만질 때 표정이 저한테 시원하 이러면서 만지면 사실은 그냥 장난칠 때 가끔 그냥 장난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진짜로. 전 항상 진짜 하루도 안 빼먹고 동생들 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가끔 얼굴을 붙여요. 인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중 잘 안, 솔직히 진짜 인중 거의 안 만져요. 옛날에 끊었어요. 애들이 하도 만진다고 하니까 막 끊은 게 진짜 오래 걸려요. 재밌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형 문을 어떻게 따고 들어온 거예요? 호텔 방구 어떻게 문을. 애저한테 마스크를 보내가지고요. 그게 하나 있는 게 인중을 하도 만지고 제가 이거 만지지 말고 그러면 야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신 돌렸다가 야 아다 이렇게 합니다. 예. 다른 데로 신을 돌렸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실제로 무대할 때나 같이 밥 먹을 때 말도 별로 없고 꼭 잠들면 와서 이렇게 만지고 가면서 잠자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이쁘고 그래서 너무나 사랑스럽고 멤버들이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잠자는 우린 감히 놀리는 기분이야. 좀 저 예성 씨 방에도 좀 자꾸 이렇게 좀 신경 좀 써주고 좀 그러길 바라는 것 같은데 은혁 씨. 아니 이상한 기운이 돌아요. 은혁입니다. 자, 저희가 말이에요 지금 또 이제. 예성 씨는. 네 아무튼 저희 Boys and City. Boys and City.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가만히 있다 돌아오고 탁출나요. 여러분은 저 은혁이를. 근데 예성 형이 뒤에 서면 느낌이 이상해요. 왜요? 있어요. 예성 형 기운이, 기운이 있어요, 진짜. 암살자의 그런. 예, 가만히 있어. 예성 씨 손해 보세요. 우리 예성이 화이팅! 지금 형한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 흥청이절! 자, 예성은 건물 10원 매니아. 예. 자, 이렇게 10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리도 짧아지게 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10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원? 10원 도전도 아니고 10원? 10원. 네, 예성. 우리 예성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예. 예성! 예성! 결국 네가 주인공. 1위부터 3위까지 다 먹겠습니다. 응. 예성은 2위부터 3위까지 다 지금 괜찮아요?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수 기분이 좋은데요? 오! 야!
뭐? 이게 천연소금입니다. 그렇지만 아니, 드셔보세요. 아니. 야, 먹어봐. 저도 먹을래. 아, 별로 그렇게 안 심해요, 이거. 선생님, 자, 화이팅! 멕시코의 하반으로. 클로즈 좀 잡아줄까요? 클로즈, 클로즈. 클로즈. 한번 먹어, 그냥! 어? 저? 이. 선생님, 화이팅! 시작! 81! 81! 에? 81! 81! 오, 세상에! 야. 81! 저 웬만한 농구선수보다 좋은데? 81, 좋아요, 좋아요. 야, 그럼 일반 농구선수보다 많이 뛰는 건가요? 다리 길어. 자, 지금. 아, 발 짧은 게 너무 유리하잖아요. 더 내려주세요. 오! 뭐야, 나왔어. 됐어! 오, 자, 자, 잠깐만. 자, 기합 좋아, 기합 좋아. 됐죠. 화이팅! 이 정도. 아, 역기가 예성이 형을 들을 것 같은데.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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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집은 가난했었고, 나도 자는 곳이 몇번 한 적이 없었고, 저, 좋은 애들 믿어주시는, 어머니, 아버지. 신앙 시켜드리지 않고. 노래가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유를 알았어요. 저 이유를 알았어요. 이게 새로 올리면서 옷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 올라가면서 이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예성 씨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성 씨 한번 다시 해주세요. 예성 씨 한번 다시 해주세요. 드디어 맞춰볼까? 아니요, 아니요. 81 세우지. 자, 눈물 흘리겠습니다. 안 오는데? 아, 진짜. 예성이 형 잘하는 거 찾았다! 진짜 잘한다. 예성이 형 잘하는 거 찾았다! 야, 이거 나간다. 빨리. 빨리. 스톱, 스톱.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15. 얘 지난번 정도 항상 줄어듭니다. 너 어떻게 인생이 무지냐? 59! 지금 어머님 생각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짜장면 얘기를 하니까 짜장면 먹고 싶어가지고요. 아니, 나 이 느낌 뭔지 대충 알 것 같아. 내가 올라가는 거. 나를 차갑게 돌아봤어도 내일 화이팅! 잠깐만요.
한번 받고. 자꾸 다 무시하지 마라! 했거든요, 제가? 네, 아. 잠깐만. What's me, why?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 네가 없이 살아가는 게 나에게는 자신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들을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